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와, 제가 이 영상을 목소리를 녹음해가면서 만드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뭐 일도 바빴고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게임들도 좀 많이 하면서 유튜브는 좀 쉬었는데 또 간만에 제가 또막 너무 리뷰를 하고 싶은 제품이 들어와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4월 18일 날, 4월 18일 날 정식 발매를 하는 제맥스 미니 3종이고요. 이게 박셋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씩 볼까요? 이게 빨간색. 그다음에 제믹스 박스는 이게 다 같은 거네요. 이거까지 색깔이 다르진 않구나. 이게 박스는 그죠? 박스는 이런 식인데 다 빨간색인데, 아이고, 요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죠? 레드, 화이트, 블랙 해갖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제믹스마다 이렇게 또이 색깔 달랐으면 좋은데 어쨌든 자 왼쪽을 보시면 이게 제믹스 원형이고요. 이번에 복각된 제믹스 미니입니다. 근데 케이스만 보면은 이게 제믹스 미니 같고 이게 제믹스 원형 같아요. 근데 이게 더 큰데 아마 스틱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한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일단은 되게 튼튼해요. 진짜 이게 약간 뭐랄까 고급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박스 질감도 좋고 팀 네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박스가 자, 먼저 옆에 제믹스라고 써있고요. 디자인 되게 이쁘다. 박스가 진짜 견고합니다. 예. 딱딱한데. 자, 위에서 한번 까볼까요? 자, 또뭐 써있네요. 제믹스 미니 구성품. 제 왼쪽에 뭐 구성품에 대해 써있고.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제믹스 본체 제품 옆면에 위치한 실을 뜯을 경우 AS가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AS까지 된 상품입니다. 정식 제품이기 때문에. 박스가 훼손 있다고 교환이 되진 않는다. 뭐 이런 거 적혀 있고요. 2019년 네오팀. 제조자명 네오엑스. Made in Korea.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제믹스 그럼 제믹스 네오 박스 아십니까? 제믹스 네오 지금 제가 박스를 버려버렸는데 그냥 누런 박스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많이 쓰셨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블라스터 박스라 그러나? 피규어 같은 거 사면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요즘에 그죠?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따로 두 개가 분리가 돼 있네요. 이게 스틱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흰색이구나. 빨간색을 꺼내야 되는데. 조심히. 그리고 안에 또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설명서 빼면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요. 잘 빼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면은 스틱을 한번 볼까요? 자, 포장은 되게 이쁘게 될 거고요. 이거는 몇번 만지신 거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새 거는 더 이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뜯어도 되나? 스틱이 아래 빨판도 있고요. 빨판 제믹스의 상징이죠. 여기 또 뒤에 CPJ 미니 맞습니다. 빨판 있고요. 이게 또 빨판이 새 거라서 이거 아깝네요. 제믹스도 이 빨판이거든요. 이게 팔각인 것 같은데.
아. 셀렉트 스타트. 자, 원형을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자, 왼쪽이 오리지널. 사실 제믹스가 이게 한 30년 돼도 불구하고 솔직히 옛날 거 치고 되게 스틱 느낌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좋습니다. 네. 제믹스 그 오리지널 느낌이 나면서도 또 이게 뭔가 좀그 현대적인 감각이 들어간.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좀 짧다, 근데. 이게 좀 아쉽다. 이거 좀 짧다. 그죠? 한 1m 되는 것 같은데. 네. 1m. 선이 좀 짧은 게 아쉽긴 한데. 본체. 아, 이게 붙어 있네요. 여기 또 아래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선들이겠죠? 전원선 있고, HDMI 없나? 본체 한 개, 도킹 스테이션 한 개, HDMI 단자는 없네요. 네. 원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이거 띄워도 되겠죠? 아, 일단 이 광택이. 자, 이거 빨간색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래 이렇게 도킹 부위가 있고요. 일단 이 본체 있잖아요. 정말 이쁩니다. 예. 제믹스가 원래 디자인이 되게 이쁜데, 그 제믹스 특유의 그 유광, 그 반들반들한 게 아주 좋습니다. 네. 되게 깜찍해요. 네. 되게 깜찍해요. 어딜까요? 되게 깜찍합니다. 이게 흰색이라서 좀 색이 좀 어둡게 잡히는데, 되게 깜찍합니다. 뭐라고 써있죠? 네오엑스. 아, 이 모서리 같은데도 그렇고. 깜찍하네요. 네, 깜찍합니다. HDMI 있고요. 전원선 있고요. 아. 되게 깜찍합니다, 진짜. 귀엽습니다.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제믹스 재질이라고 똑같은 느낌이 나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진짜 좋아요. 자, 이게, 진짜 똑같아요. 이 제믹스 그 특유의 유광 그 재질을 정말, 예, 잘 뽑아냈어요. 신기하네요. 애기 같아. 귀여워. 예, 진짜 귀엽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 근데 제믹스가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우. 갑자기 미니를 만지다가 이거 만지니까 되게 무겁게 느껴지네요. 진짜. 네, 진짜. 근데, 이거 고무 없다. 여기 고무 없다, 고무. 고무 달아줄 건가? 원형은 고무가 있는데, 고무 자리도 있는데. 고무 달아주실 것 같기도 하고. 와, 똑같습니다, 진짜. 아,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자, 세로가 좀더 기네요. 길고. 폭도 더 넓습니다. 네. 높이는 비슷한 것 같고. 대충 이런 느낌. 슈페미니도 이렇게. 뭐이 정도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 와. 그리고 도킹 스테이션은, 무겁네요. 이건 좀 철판 같은데,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건 재질이 팁 내고 되어 있고요.
되게 무겁습니다. 아래 철판이네요. 어쩐지 무겁더라. 무겁고 되게 견고합니다. 네. 게임기가 흔들리지 않게 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스틱에 사용하는 철판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네. 되게 견고합니다. 이거 어떻게 열지? 어떻게 하지? 매뉴얼 보자. 게임 또 부시겠다.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서인데요. 왼쪽이 오리지널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복각형. 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오리지널을 참고해서 또 이렇게 복각형 매뉴얼을 만드신 것 같아요. 뭐 차이가 있을까요? 펴볼까? 제닉스 이제 오리지널 보시면, 뭐 사용상 주의할 점 이런 거 나오는데, 물에 닿지 말아라.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놔두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뻔한 거. 미니는 어떻게 나올까요? 미니도 이렇게 나오네요. 와, 그림체가 너무 잘 그리시는, 이거 랩팅님이 하신 건가? 똑같은 그림이지만 조금 더 귀엽게. 제닉스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선 같은 거 꼽는 거 이런 거 있고 미니는 네 도킹 부위까지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매뉴얼까지도 오리지널을 이쁘게 다시 복각을 한 그런 것 같아요. 이 제품에는 분해 방지용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임의 분해 등으로 스티커가 훼손된 경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 후 1년간 무상 수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과실, 어댑터 극성, 충격, 다른 게임기의 팩 사용, 예, 막 패밀리 같은 거 꼽으면 안 되겠죠.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롯데에서 해주는 건가요? 네오팀에서 해주는 건가 이게? 뭐 사용 중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한 후 토이즈러스 온라인이나 블랙 사이코 검은 또라이인가요? 자, 해서. 맨 뒤에 보면은 수록된 게임에 대해서 이제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꾀돌이, 그죠? 꾀돌이, 대마성, 띠띠빵빵, 띠띠빵빵은 처음 들어보는데, 용의 전설. 그 다음에 사이보그 Z. 그리고 아기 공룡 둘리, 네. 원신, 로보캅, 스트리트 마스터, 원더키드? 예, 스탭들이 나와 있네요. 네. 이게라우, 네, 검떠님, 남극탐험님,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플레이어님, 뭐라고 해야 되죠? 플레이어님, 플레어님, 네. 켈러브님, 랩팅님, 키레디아님, 막시오님, 노메이크, 김경인 작가님, 요우님, 518님, 흑손이님, 다우기술? 다우기술이, 알겠습니다. 네. 푸삼촌님, 블루사이드 이상윤 PD님, 에이스님, 정영훈님은 왜 없나요? 아이디가. 크라트님, 키노피오님, 술만 먹으면 개님, 네, 술개님이죠. 히타운이상 네. 검터님, 나와있습니다. 네. 뭐 대충 됐고, 이제 한번 기계를 실행을 해봐야 될 텐데. 그리고 박스, 아까 이거 스틱박스 디자인을 못 봤네. 그죠? 스틱박스 아까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잭슨 조이스틱 박스 되게 단단합니다. 네, 엄청 두꺼운 거 쓰셨어요. 네. 좋습니다. 박스 되게 별 특이하게 한 건 없고 봤을 때 이거 새 거라서 이거 새 거라서 여기 접힌다. 모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이게 라즈베리 파이 3를 이제 가지고 이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부팅 속도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슈페 미니나 이제 플스도 그렇고 이제 그걸 되게 확실하게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미니 부팅 속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재겠습니다. 감으로. 네, 귀찮아서.
자, 1, 2, 3, 4, 5, 한 5초? 이거 바로 넘어가나? 뭐 하여튼 뭐한 10초 내외 아닐까 싶네요. 네.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라즈베리 파이 뭐 직접 실행한 것보다는 확실히 이 부팅 시간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네. 뭐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네. 해상도 이제 확인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해상도가 네, 1080p입니다. 네. 720p 아니에요? 자, 메뉴 화면 보고 계시고요. 사이버 오젯트.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UI 보고 계십니다. 몇 개가 들어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플로피, 카트리지, 조이스틱, 키보드. 플로피는 뭐죠? 플로피는 뭐지? 조이스틱, 이거 빼면은 저거 빠지나? 조이스틱 빼니까 표시가 없어지네요. 키보드도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키보드 인식되네요. 대박. 자, 그러면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 메인 화면으로 복귀하려면 조이스틱의 스타트 셀렉트 버튼.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거. 둘리 말고 없네요. 예, 어렸을 때 제가 둘리 했거든요. 둘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이스틱이 살짝 좀 컨트롤러가 좀 빡빡한 감이 있어요. 이건 뭐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약간 좀 힘이 들어가긴 하네. 자, 그리고 구닥동 이제 댓글로 이제 옵션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옵션이 없어요. 네. 슈페 미니나 이렇게 플스 클래식 이렇게 네오즈 미니처럼 그런 옵션이 없어요. 셀렉트 눌러도 안 되고 스타트 누르면 그냥 게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떠님한테 여쭤봤는데, 일단 게임을 들어갑니다. 네, 게임을 들어가서 게임을 이렇게 들어가셔서 셀렉트 누르고 요건가? 뭐죠? 이거네요. 네, 아래쪽 거 누르면은 스캔라인 됐다가 꺼졌다가 됐다가 꺼졌다가, 그리고 위에 거 누르면은 녹색, 세피아, 컬러, 흑백 이렇게 바뀝니다. 예. 요 두 개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컬러 맞춰놓고 스캔더에 넣어놓고 이런 식. 그리고 자, PS3 예, 되죠. 점프도 되고 잘 됩니다. 버튼이 달라. 액원도 됐구나. 네, 잘 되죠. PS4도. 그리고 제가 반대로 이제 네오지오 스틱을 PC에도 꽂아봤는데,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이라고 하면서 잡히더라고요. 잘 되겠죠. 뭐 그래요. 이 제임스 빈이 또 이제 또 불만 많으신 분들, 왜 그 당시 재미있었던 이 마자자님 어딨어? 마자자님이 댓글 남긴 거. 요술나무, 왕가의 계곡, 성검전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성검전설, 네, 마성전설, 네. 양배추 인형, 서커스, 웅드리고 이런 거 생각들 하실 텐데, 이 제맥스가 한국에 발매가 됐을 때 이제 유통됐던 게임들이 전부 다 불법 복제 게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때 이제 불법 복제됐던 게임들 중에 대부분의 게임들, 코나미 게임들이 인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 정식 발매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임을 거기다 500대밖에 안 찍어내는데 어떻게 이 제작진들이 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나미 게임이 들어가는 거는 아쉽지만 불가능할 거고. 네. 그래도 이제 제작진이 정식 라이센스 제믹스를 만들면서 어떤 게임을 넣어야 또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또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게임들 또 넣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재밌는 게임들은 아니에요. 아, 둘리는 그래도 제가 많이 했네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띠띠빵빵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내장 게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팩 게임들 한번 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자, 저의 알팩 박스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햄팩 이렇게 있는데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네. 그래서 팩을 몇 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들리네요. 여기 빼는 게 좀 힘들다. 플라스틱이긴 한데 봅시다. 뭘 껴볼까요? 마성전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스타트. 팩을 꽂으면은 바로 팩이 실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팩이 바로 실행되네요. 성검전설 마저님.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F1을 누르면 되죠. F1이구나. 아, 이것도 오랜만에 이거 해줘야 되나요? 자, 가자. 한 번에 가자. 되네요. 다행이다. 혼두라.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닉스의 사양에 딸려서 패밀리처럼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화면이 나눠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했던 게임이에요, 여러분. 엔딩을 근데 못 봤는데 유튜브 영상 하면서 한번 제가 이거 리뷰하면서 한번 엔딩을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자, MXX2 돌아가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 핫팩 126핫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자, 이게 그림은 영의 전설인데 126핫입니다. 네. 자, 케이스만 제가 갈아 쓴 거고 옛날에 유통됐던 그 126핫팩 맞습니다. 자, 띠용. 그 다음에 뭐 해볼까? 그 다음에 더러운 핫팩 시리즈 몇 개 한번 해볼게요. 126핫팩 잘 됩니다. 아까 마자자님 말씀하신 거 뭐 있었죠? 요술나무 한번, 요술나무. 다시 뒤로. 요술나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조이스틱이 좀 뭐랄까 제믹스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약간 좀 빡빡한 감이 있어요. 네, 이게 뭐 사람마다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냥 무거운 감이 있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좀 이게 요즘 스틱 스타일인 건가? 좀 힘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자, 126핫팩도 잘 됐고
그거 뭐 한다고 그랬죠? 양배추 잉어. 양배추 잉어 한번 갑시다. 양배추 버튼 감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버튼 감도 되게 버튼 감도 진짜 좋아요. 부드러운데 아 스틱이 좀 빡빡한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이걸로 뭐 게임하실 분은 없겠죠. 여기까지. 뭐 아니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지금 한 바퀴는 돌겠죠 제 실력이. 한 바퀴는 돌아야지. 여기 한 번에 가야 됩니다. 한 번. 여러분 슈퍼보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슈퍼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전원 단자고요. 중간이 HDMI 단자고 세 번째가 이제 매뉴얼을 보면은. 보이십니까? 오디오 투 컴포지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AV 출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볼까요? 소리. 실행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해상도가 안 맞는 건지 좀 이렇게 나오네요. 네, 하여튼 뒤에 구멍은 있는데 AV 출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뭐 이게 있는 건지. 자, 그럼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스 미니. 자, 이번에는요 미니를 제가 분해를 해볼 겁니다. 네, 검떠님에게 전화 통화로 이제 허락을 받았고요. 제가 분해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게 될 시제품은 그 연결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해가 불가능하게 이제 스티커가 이제 붙여져서 나올 텐데 그 스티커를 제거하시면 추후에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라즈베리파이 3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어떤 SD카드가 들어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PC로 열어봐서 롬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조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정리. 일단 외관 디자인 완벽합니다. 예,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예, 진짜 잘 만들었고 거의 뭐랄까 그냥 대기업 제품입니다. 네. 닌텐도에서 만든 슈페 미니 정말 잘 나왔죠. 잘 나왔고 플스 클래식 뭐 내부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일단 외형 디자인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죠? 제믹스 미니 네, 밀리지 않습니다. 거의 저런 대기업 제품에 밀리지 않습니다. 정말 제믹스 느낌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외관 점수 100점입니다. 100점. 잘 만들었고. 그래서 제 채널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미니 시리즈나 뭐 이렇게 해킹 가능한 제품이 나오면은 항상 그거 이렇게 해갖고 가지고 놀았거든요. 놀았는데 제믹스 미니 일단 단가가 세죠. 단가가 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작업을 하는 건 바보죠. 네. 그리고 작업을 하려면 이제 밀봉실을 뜯어야 되는데 스티커 같은 거 있다 그러는데 그거 뜯어야 되는데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정말 제믹스 미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믹스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시거나 완벽한 소장용 컬렉션이 생각 있으신 분들만 예, 사셨으면 좋겠고 이걸 플레이용으로 쓴다? 팩 같은 거 게임 같은 것도 글쎄 이거 사실 정도면 솔직히 다 뭐 제믹스라든가 MXX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믹스 미니는 정말 완벽한 소장용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스틱은 모르겠어요. 전 좀 빡빡한 것 같아 갖고 게임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분들도 랩팅님도 영상 올리신다 그랬는데 랩팅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전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끝났고요. 자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롯데 토이저러스 이제 온라인몰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닥동 가입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좀더 자세한 정보가 계속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꾸러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